이번에는 도형 이동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자,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꾸고요. 도형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시키는 거고요. 한 가지 방법은 물론 또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해서도 이동을 하면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상하 좌우하고 맞지 않게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가끔은 이렇게 수평으로나 수직으로만 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동 방법들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수직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마우스의 이동 방향이 수직 방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면 수직으로만 이동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마우스 커서가 수평으로만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수평으로만 맞춰서 이동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Shift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을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생기죠? 조금 더 화면을 키워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화면, 지금 빨간 줄이 아래가 생겼죠? 여기 아래가 이렇게 이동하면 없어졌는데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배치시킬 때 가능하면 뭔가 수직으로 맞추거나 수평으로 맞추거나 뭐 크기를 맞추거나 중앙을 맞추거나 이렇게 해야지 슬라이드 만들 때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맞추려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옆 도형들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는 스마트 가이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스마트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을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할 때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 양쪽 가운데 있는 사각형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사이에 간격이 동일합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고요. 또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크기 조절하면은 이쪽 크기와 이쪽 크기는 지금 맞아졌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세 개의 크기가 높이가 일단 맞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동하거나 크기 조정을 할때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형을 이동을 할때 화살표로도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살표 하면은 조금 아주 조금 이동하는 간격이 작긴 하지만 이동하는 걸알수 있죠? 제가 지금 화살표를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도형을 이동시킬 때 화살표 키를 통해서 눌러가지고 또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한 조정을 할 때는 키가 좀 유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동하는 간격이 좀 짧은데 그 이동하는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눈금이 안내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요 지정한 간격만큼 움직이게 돼요. 지금은 0.2cm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확인을 누르고 나가서 이동을 해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좀더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걸좀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격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간격만큼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것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것은 좀 미세한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을 때 화살표 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키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액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만큼 도형을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복사하는 방법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형 복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Ctrl-C 하고 Ctrl-V,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trl-C, Ctrl-V, 또 V를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붙여넣기가 되고요. 또 컨트롤 X도 있죠? 잘라내기. 컨트롤 X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잘라내기에서 또 붙여넣기 하는 방법들도 한 가지 도형 복사하는 방법의 흔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또 컨트롤 X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한 도형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 놓고 컨트롤 D, D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선택 그냥 마우스로만 클릭한 겁니다.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D 누르면 되겠고요. 잠깐 되겠고요. 컨트롤 D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도형을 복사를 할 때 또 컨트롤 D라고 하는 옵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방법으로도 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단 한번 이렇게 좀 지워볼까요? 지워보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간격선이 안 맞아져 있으니까 맞춰서 이동 안 돼 있군요. 조금 늘려 볼까요? 1cm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다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됩니다.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도형을 그릴 때 컨트롤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편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키 하고 드래그를 하는 방법까지 봤고요. 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또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 마우스, 키, 마우스, 마우스 드래그, 마우스 드래그 하면서 방향으로 유지가 되면서 복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형 복사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 모양 변경은 이미 만든 도형들의 모양을 말 그대로 변경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5개의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만약에 15개의 사각형을 다 원으로 내가 바꾸는 게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요 기능이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형 모양 변경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자, 요 사각형을 원으로 그리고 싶다. 자, 요 도형을 선택하면 원래 없던 여기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원래 없던 서식 탭이요.
요 서식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원으로 바꾼다.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원으로 잘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취소하고요. 취소하고 이번에 다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 선택해가지고 서식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원 이렇게. 그래서 15개의 도형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시 그리지 않고 도형 모양을 한꺼번에 도형 모양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자 하는 도형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서식 탭이 생기는 거죠. 탭이 나타남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그랬을 때 서식 탭에 뭐였죠? 서식 탭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 도형 편집에 도형 바꾸기를 선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도형에 어떤 점을 편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변경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서식 탭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에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도형 편집에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점 편집을 선택을 하는 게 방법이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점 편집 하면요. 자, 이렇게 까만 점이 생겼죠? 까만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까만 점을 저거 땡기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원인데, 정확하게 그 원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 까만 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의해서 모양들을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한번 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까만 점을 이동해서도 여러분들이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도형 편집에서 점 편집에서 까만 점을 선택을 하면 여기 옆에 하얀 점 두 개가 생기고 이렇게 직선이 생기죠. 요렇게 요 까만 점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선분, 요 하얀 점, 양쪽을 하얀 점이 달려있는 요 선분을 생기는데, 요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들을 조금 다르게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이 있지만 그 도형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하고 조금 다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 편집을 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까만 점과 하얀 점을 점으로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형의 점 편집 기능이라고 합니다. 도형 점 편집 모양을 사용해서 한번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고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어떤 도형을 추가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화살표 기능을 하나, 화살표 모양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도형 편집에 점 편집을 일단은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렇게 해서 서식 도형을 선택하시고 서식 도형 삽입 도형 편집의 전 편집까지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까만 점이 나타나죠. 자, 그랬을 때 요 아래 까만 점 선택하면 요 하얀색 점이 나타나는데, 하얀색 점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시키고요. 또 이쪽 까만 점을 선택을 하면 하얀 점이 나오는데 이 하얀 점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화살표 모양이었는데 상당히 좀 뭔가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도형을 변경시킬 수 있었었고요. 자, 또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의 전편집을 한번 해보면요. 전편집에 전편집. 자, 제일 위쪽에 있는 까만 점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하얀 점이 생겼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하얀 점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 보고요. 이렇게 한번 지키고 또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 모양이 신기하게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 점 편집을 통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양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여러 개를 합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모양의 도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도형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의 example를 예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번에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Ctrl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Shift, Ctrl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세요. 수평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Shift, Ctrl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좀 간격이 좀안 맞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원들을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색깔을 조금씩 바꿔볼까요? 색깔을 도형 채우기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적당하게 빨간색,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조금 알록달록하니 좀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로 수평으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일단은 시켜봤고요. 자, 요 다섯 개의 원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서식 탭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도형을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보면, 자,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옵션을 다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올려놓읍시다.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한가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섯 개죠. 조금 앞으로 좀 키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로 앞으로 하나 만들어놔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만들어 놔봤고요. 자,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 도형 병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서식 도형 병합 결합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고요. 또세 번째 조각인데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서식의 도형 병합의 교차. 교차는 모든 게다 교차하는 영역만 표시가 돼야 되니까 다섯 개가 다 교차하는 부분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안 보이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마지막 서식의 도형 병합의 빼기 요것만 남았네요, 희한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도형들을 조합을 해서 좀 의도된 모양대로 잘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긴 하는데요. 병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서식에 이미 병합이 돼버려서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하고요. 서식에 도형 병합이죠. 도형 병합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형 병합 기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병합은 말 그대로 다 합하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결합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결합이 됐네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은 또 없어지고 안 겹치는 부분들만 또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다 조각조각 이렇게 그 경계선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교차하는 부분인데,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형, 선택한 도형들이 모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타나지는 경우죠. 자, 한번 이걸 좀 실험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컨트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요세 개를 선택해서 도형 병합에서 교차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만 남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기가 있었죠. 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조금 재밌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하면 이렇게 파이 모양이 됐네요. 여기 이제 빼기 모양입니다. 이렇게 도형 여러 개의 도형을 합혀가지고 빼거나 결합하거나 등등 등등의 조합을 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